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조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에게 제보받은 버그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핵이 깨지면서 승리는 안 뜨고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언데드 핵 버그가 있는데 한번 실험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버그 발동 조건과 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재밌어 보이는 상황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당장 히오스를 켰습니다. 당시 사용하셨던 영웅이 디아블로와 카라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디아블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리글라브 소호자를 복사하는 게 선행 조건이겠죠? 패널을 열어 트리글라브 소호자 소환 버튼을 광클해줍니다. 오, 트리글라브가 두 개가 됐습니다. 트리글라브가 소환된 상태에선 소환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글라브가 소환 해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더 빠르게 광클을 해서 더 많은 트리글라브를 소환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해도 두 개가 끝인 것 같은데요? 애매하니까 핵을 한번 치러 가봅시다. 일단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일시정지라는 말을 언급하신 것 보면 게임을 일시정지시킨 다음 소환 버튼을 광클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일시정지 어떻게 함?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시청자분께 다시 물어보니 키보드에 있는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를 눌러야 한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아니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눌러봤습니다. 거짓말처럼 게임이 멈추네요. 근데 왼쪽 패널은 살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광클을 하면 트리글러브가 한무 복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열심히 눌러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메카 군단이여!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습니다. 메카 군단 겁나 웃음벨이네요. 트리글라브 지속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요새랑 성체를 뚫어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라짐 어디감? 트리글라브가 소환 해제됨과 동시에 카라짐이 사라졌습니다. 체력이 0으로 출력되길래 즉시 부활 버튼을 눌러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레벨 설정 버튼으로 레벨을 바꿔주니 그제야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시스템이군요. 자, 이번엔 핵 앞에서 메카 군단을 소환해보겠습니다. 제가 핵이었다면 공포에 오줌을 지리고 아이마냥 앙앙 울부짖었을 겁니다. 일단 트리글라브 복제는 성공했으니 일단 핵을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 왜 안 타죠 이거? 탑승이 되질 않는 버그가 생겼네요. 그냥 알몸으로 때려보겠습니다. 게임이 끝이 나네요.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트리글러버의 숫자를 좀더 늘린다면 데이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핵이 언데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오히려 게임이 튕기기만 하고 정상적으로 게임이 끝이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핵이 터지기 직전까지 피를 깎아놓은 다음 일시정지를 걸고 트리글라브를 미친듯이 소환하면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승리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증명해봐야겠죠? 무지성으로 핵을 으깨줍니다. 핵의 피가 완전 실피에 다다랐을 때 일시정지를 누르고 트리글라브를 미친듯이 눌러줍니다. 이쯤하면 됐겠다 싶을 때 일시정지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처럼 핵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결국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재밌는 버그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 니들?